이번 에피소드는 스테이트풀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해야 되겠죠? 선서에서 스테이트풀 데이터베이스 서버 알겠습니다. 같이 내용을 볼까요? 그럼 스타트에서 스폰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루프에서 이전에는 아규먼트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규먼트 하나 주고 있어요. 그래서 커넥션 아규먼트 뭐 랜덤 유니폼에서 어떤 값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뭐 랜덤 유니폼을 하든 아니면 그냥 임의 숫자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값을 어쨌거나 루프에 전달을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루프는 이 값을 받았죠. 값을 받았는데 뭔가를 또 처리를 하고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시 루프 호출할 때 커넥션을 재차 전달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이 숫자 53534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서 처음에 여기로 전달되고 여기를 이걸 통해서 여기에 전달되고 그런 다음에 얘를 통해서 또다시 전달되고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죠. 그죠? 뭐 캐리 데프 값은 1, 2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상관없이 요 값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어쨌거나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한 가지 방식이란 말이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펑셔널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스테이트를 매니지 관리하는 방식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베리어블을 안 쓰고 있잖아요. 어떤 베리어블도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스테이트가 관리가 될 수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피부나치 수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리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펑셔널 방식으로 피부나치 수열 할 때도 스테이트 관리가 펑션에서 이 펑션으로 전달되고 다시 이 펑션으로 전달되고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피부나치 수열을 계산했었잖아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calculate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를 할 수 있는 처음에 값은 제로가 전달되는 걸 하고 그죠? 처음에 커넥션 뭐 기본값 커넥션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용어 자체가 좀 그러니까 말고 베이스라고 할게요. 베이스 값을 제로로 잡아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할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마찬가지 스테이트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더하기 했을 때 스테이트가 바뀌고 곱하기 했을 때도 바뀌고 나누기 했을 때도 바뀌고 계속 바뀌겠죠.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호출할 때마다 이 베이스 값이 바뀌어서 나가는 거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는 어느 하나의 값이 계속 유지되겠죠. 바뀌어 나가는 그죠. 그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식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베이스로 제로를 던져줬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애더 서버 멀티플라이 디바이더 각각의 서버 PID에서 밸류를 던져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샌더 서버 PID 애드 밸류라고 하는 얘 투펄 이 투펄 이 투펄 투펄이 나오는데 어떤 투펄이 날아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패턴 매칭이 이루어지죠. 이 패턴이 매칭이 되거나 이 패턴이 매칭이 되거나 매칭되어서 결과가 리턴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한번 뭐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calculate PID 먼저 잡고 그냥 한꺼번에 게을러서 한꺼번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네요. 다시 빠져나갔어. 이게 calculate죠. 이렇게 동시에 다 실행을 해보죠. 그럼 결과값은 3.0이 나옵니다. 그죠? 저 처음에 제로였고 15, 3, 5 그쳐서 3.0이 나오죠. 저 이렇게 하는 것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르게도 할 수가 있겠죠. 다르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한번 이 코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